지금은 화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안검하수 수술을 했거든요. 왼쪽 눈만 인스타 공지방? 거기에 계신 곰돌이들한테는 말을 하긴 했는데 왼쪽 눈만 지금 보면 살짝 어색할 수 있어요. 아, 딱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한 점 더 빠져야 되거든요, 이쪽 눈이. 특히 햇빛이 강할 때는 진짜 눈을 못 뜨겠어가지고 힘을 줘서 뜨면은 여기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빨리 수술을 해버리자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고 왔으니까 해야 돼. 너 눈 진짜 크다 너. 그 자세와 표정은 뭐지? 왜 돌이야? 왜 이렇게 아저씨처럼 앉아있어? 꼬리가 엄청 길어. 드디어 건강검진 전날 밤인데 너무 힘들어요. 왜 갑자기 그르릉거려? 아빠 기지개 기지개 폈어? 아빠 짜꿍 도리는 애교가 진짜 많아서 저를 이렇게 잡아요. 너무 배고프다 도리야. 없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뭘 써보지? 이거를 이거 맞냐고. 이거 내 입술 맞냐고. 아닌 것 같아요. 대충 입술 발랐고 어제 진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약 먹고 이래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지금. 빨리 끝내고 와가지고 밥 먹을 거예요. 빨리 선크림 바르고 가야 돼. 요거 이렇게 하고 머리는 다 못 말릴 것 같아서 가는 길에 일단 건강검진하고 올게요. 안녕. 아 진짜 크다. 이제 머리를 다 말렸고 인바디를 쟀어요. 근데 몸무게가 좀 많이 적게 나오긴 했는데 체지방이 원래 재던 것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상이다 이래가지고 운동을 급하게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운동 가서 근력을 좀 조져볼까 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일단 요거를 바르고 거예요. 이거는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요건데 원래 제가 진짜 자주 쓰는 톤업 크림이 있어요. 아마 곰돌이들은 다들 아실 텐데 그게 진짜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썬 기능이 따로 없어가지고 선크림이랑 따로 섞어서 써줘야 돼요. 확실히 여름 되니까 두 개 섞어 바르고 이러는 게 조금 유분이 많이 올라오니까 최대한 얇게 뭘 발라야 나중에 피부도 덜 녹아내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여름에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톤업 크림이랑 선크림이랑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달바 제품이어가지고 비건이잖아요. 이탈리아 비건 인증 완료, 피부 임상 연구센터 뭐 이런 거 다 완료된 엄청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파데프리 할 때도 괜찮더라고요. 약간 이거 바르면 화장한 것 같아요.
새롭게. 그리고 제가 이거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서 집에만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붓기가 좀 처음에는 심해가지고 어디 나갈 수가 없어서 인스타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형광등에도 피부가 탄대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은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집에서도. 바르기만 해도 피부 톤이 엄청 차이나죠. 진짜 강력한 자외선 차단이랑 좀 자연스러운 피부 톤업 한 번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편해요. 백탁 없이 발리기도 하고 뻑뻑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많이 발라도 되거든요. 자극이 없어요, 피부에. 약간 이런 핑크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기 가득한 물광 복숭아 메이크업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저는 피부에 핑크빛이 부족해가지고 약간 노란기가 많은 피부여가지고 베이스는 핑크 색깔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딱이더라고요, 진짜. 이거 바를 때마다 주유빠가 화장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파데프리를 원하시는 직장인분들도 완전 강추예요. 그리고 제가 혜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혜리님 왓츠 인 마이 백 보는데 이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반가운 마음이. 운동 가기 전이나 아침에 화장하기 귀찮을 때 진짜 짱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먹고 갈 거예요. 요거는 뭐야 이름이? 달바 비건어리 다이어트 젤리. 엄청 탱글탱글하죠? 운동 가기 전에 헤비하게 먹으면은 소화시키는데 한두 시간 걸리잖아요. 졸려가지고 가기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기 전에 엄청 가볍게 먹고. 비건 인증받은 제품이거든요? 써있어요, 비건. 이렇게. 진짜 맛있는 게 그냥 일반 젤리랑 거의 똑같아요, 맛이. 근데 설탕이 안 들어가 있고 당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젤리예요. 이게 한 통만 먹어도 배부른데 두 개를 먹으면 진짜 배가 든든해져요. 특히 약간 밖에서 외식하거나 바깥 음식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이걸 먹고 먹으면 평소 양보다 훨씬 줄거든요. 이게 포만감이 생각보다 진짜 커요. 한 개를 먹으면 좀 괜찮네 약간 이런 정도? 이거 먹고 먹으면 다이어트 할만해요, 진짜. 특히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입 터짐 있잖아요. 입 터짐이랑 가짜 배고픔 이런 걸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달래기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막 마라샹궈가 먹고 싶다 막 이럴 때 일단 이거를 먹거든요. 그러면 좀 진정이 돼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조금씩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갔다가 밥 먹으려고 이걸 시켰어. 이 오토김밥. 귀엽다. 아, 배고파. 아, 배불러. 귀여워.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나가요. 하는 거 아니야? 있어, 미즈가. 민영이 있어? 응. 미즈가? 응. 언제부터 갑자기? 가서 물통을 제압해. 아니? 보기 힘든 물이야. 맞아, 이 물. 아, 나는 근데 유럽 여행 갈 때 호텔에 다 이거던데. 호텔에? 응. 좋은 호텔 갔네. 내가 갔던 유럽 호텔은 물이 없어. 위치가 있는 것 같던데?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너무 약해져. 너무 갈아서 계속 매달. 아유. 그래서 손톱이 그냥 휘어 이렇게. 그 대안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견뎌야 돼. 견뎌? 견뎌야 돼 그냥. 지금은 주희 오빠, 주희랑 나 왜 이렇게 오빠라고 하는 게 오빠는 가능. 근데 주희 오빠는 못하겠어. 주희 오빠라고 하더라고. 주희. 근데 나도 사실 주희 오빠라고 안 불렀으면 좋겠어. 그치 좀 그치. 뭔가 좀 약간 억울한 거를. 그래 오빠 병 있는 오빠 같아 좀. 오빠? 응? 그런 데는 좀 좋은 것 같아. 아 나는 진짜 요즘 제일 웃겨. 혹시 이따가 갈 수 있을까? 아니야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라고? 응. 괜찮겠어? 참을 수 있겠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못 참지. 근데 오빠 또 해장해야 되잖아. 어제 술 마셨으니까. 커피? 아니야 내가, 먹어.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건. 그래 내가 생각했어. 아닌 것 같아. 그래. 아니야 먹어도 돼. 아니야 그 냄새를 버티기 너무 미안해. 너무 힘들 것 같아. 난 햄버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햄버거를 일부러 고른 거기도 해. 나 햄버거는 괜찮아. 뭐가 안 괜찮아? 라면, 피자, 회, 치킨, 떡볶이. 라피 회피? 아 그럼 이거 줄까? 뭔데? 뭐라도 먹고 싶으면? 멋있는데? 설마 거북이 한 가위를 가져왔어? 아니 아 나 그거라도 먹을까 그냥? 응. 맛있어 이거 완전 그냥 찔려. 왜 젖어 있어? 그니까 뭐라도 넣어야 돼. 이게 뭐야? 몇 칼로리였네. 와 너무 맛있지 이거. 맛있어. 몰라 몇 칼로리일까? 거의 없지 않을까? 하나 더? 먹어도 돼? 두 개 가져온 거 아니야? 응. 더 먹어. 3시 40분 도착이나 이러지 않았어? 응. 20분이 늘었어. 그건 아마 오빠가 끼어들기를 잘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아까 못 봤어? 그 앞에 뒤에 그 위험한 차들 사이로? 베비 운전하는데 뭔가 위험하고 안 이유가 어딨어? 오빠 끼어들기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보험 이제 회사 오고 만약에 긁었어 살짝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뭘 끝나? 오빠 보험료가 오르는데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 재산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였어. 끝난다고. 파산하는 거야. 응 바로 모두의 마블처럼 돼버리는 거야. 파산. 응. 이거 은근 배 찬다. 그치. 어, 안 먹어도 될 듯 햄버거. 탕탕탕후루. 그거 아닌데. 탕탕후루후루 탕탕탕후루루루. 여기 카페에 왔어요. 여기 강지들 있나 봐. 강지들. 그니까. 아 강지 호텔이네. 짠짠. 나는 식전. 식전 커피. 이렇게 오늘은 친구랑 삼겹살을 먹기로 해가지고 카이산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진짜 한 2주 만에 먹는 것 같아 삼겹살. 나 안 갖고 왔어 오늘 차. 맛있겠다. 그니까 맨날 언니가 여길 간다는 거예요, 효인이랑. 한 명이라도 유튜브 할 사람 좋겠는데. 이게 뭘까? 여기 가에 다 써있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 어머. 아무도 먹지 않았다. 가짜 얼굴 만들러 왔어요. 너무 개인 소장용 아니야? 유니크하긴 한데. 근데 잘 흔들려 이거. 약간 마지막 좀 고를까? 응. 난 좀 자연스러운 게 좋아. 막 이런 거. 근데 왜 우리 웜톤과 쿨톤인 것 같지? 왜 우리 바뀌었지? 톤이? 정확히 바뀌었. 그러니까 원래 언니가 쿨이고 내가 웜인데.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게 예쁜 것 같지? 자연스럽고 싶어. 예 목표는 정성만이요. 뭔가 다채로워지긴 했어. 아 이거
이게 처음이잖아, 여기.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세 번째도 괜찮아. 이게 가장 망했달까? 흑백이라 그런가? 그냥 이 카메라가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니까. 나 인생 내 거 사려? 뭐야. 간다. 저희 한 끼 식사. 그니까. 저는 드라마를 완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 진짜 재밌게 보다가 끝에 뭔가 뻔한 결말이 이제 예상이 되면은 잘 안 보게 돼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플리마켓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실제로 만난 곰돌이들이 그날 향수 뭐 썼냐고 진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집 오는 길에 유튜브 댓글 보는데 댓글도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날 향수 뭐 썼냐고. 그래가지고 씻기 전에 이거 한번 찍어볼까 해가지고 제가 진짜 신기한 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자부할 수 있는 게 몸 피부예요. 진짜 부드럽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고등학생 때는 옆반 친구들이 팔뚝 만지려고 놀러오고 그랬어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 피부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몸 피부가 유난히 좋은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스크럽을 좀 꾸준히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그 스크럽하고 바디로션을 꼭 발라야 돼요, 진짜. 그것만 해도 피부가 엄청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특히 여름에는 각질 케어를 안 하면 그렇게 지저분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저도 여름에는 아무래도 민소매나 반바지 같이 좀 노출이 있는 것들을 입다 보니까 더 신경 써서 스크럽을 하는 것 같은데 시중에 나온 웬만한 유명한 스크럽 제품을 한 번씩은 아마 다 써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 진짜 완전 만족하고 있는 스크럽이 있어가지고 그거 진짜 강추해요. 특히 여름에 쓰면 너무 좋은 요거거든요. 요게 타임넘버에서 나온 스크럽인데 91번 원더바이브 바디 스크럽, 이거는 60번 슬로우다운 바디 스크럽. 요거 두 개예요. 요즘 진짜 이거 엄청 쓰고. 그래서 플리마켓 한 날에도 요걸로 스크럽하고 바디크림 바르고 간 거거든요. 따로 향수를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스크럽을 써보게 된 계기가 예전에 제가 타임넘버 핸드크림이 진짜 유명하고 냄새가 좋아서 제가 잘 쓰거든요. 스크럽이 나왔길래 요거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 있죠. 요즘 시중에 스크럽 제품들 진짜 많잖아요. 기능을 잘 못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요. 냄새만 좋은? 각질 케어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냄새도 좋은데 본질에 충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각질 케어가 잘 되고 또 자극이 없어가지고 완전 대만족템. 핸드크림에서 제일 유명한 그 두 가지 향 91번, 60번 향을 베이스로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원더바이브 바디 스크럽은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은 그 생장미 줄기 향? 그런 냄새예요. 약간 물기 어린 생장미가 그려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향이거든요. 로즈 향에다가 머스크 한 방울 떨어뜨린 느낌? 그리고 이게 잔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 하고 나가면 그 하루 종일 은은한 냄새가 계속 풍기더라고요. 그게 완전 좋았고 60번 슬로우다운 바디 스크럽. 이거는 조금 더 포근한 향이에요. 약간 은방울꽃에 바닐라 향 살짝 떨어뜨린 느낌? 네, 아침보다는 이거는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를 자기 전에 하고 딱 침대에 누워서 가습기 틀고 이렇게 눕잖아요. 잠도 잘 오고 좀 더 따뜻한 느낌인 것 같아요. 둘 다 그 요즘 유행한다는 머스크 향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몸에서 좀 진하지 않은 머스크 냄새가 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게 조금 더 인기가 많은 향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스크럽을 보통 아침에 많이 하고 나가니까 이게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에다가 한번 살짝 해서 완전 기능파거든요. 스크럽인데 기능을 못하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입자가 두 가지 형태예요.
좀 더 굵은 입자랑 조금 더 작은 입자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각질 케어 기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고 좀 마음 편하게 몸 전체에다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형이 이렇게 좀 쫀쫀해요.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스크럽이어가지고 사용하기가 진짜 편해요.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꼭 사야 돼서 저는 가성비랑 기능이랑 향 이 세 가지를 좀 고려해서 스크럽을 고르는데 이게 진짜 베스트인 게 이게 원래 하나에 22,000원인데 심지어 지금 올영에서 할인해가지고 만원 중후반대 판매하고 있대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냄새 진짜 좋아. 이번 기회에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하나씩 더 사놓으려고요. 근데 제가 이 바디 스크럽을 쓴 날에는 따로 향이 있는 바디크림을 바르지 않아요. 바디 스크럽 안 하는 날에는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이거는 아쿠아 디 파르마 피오나 바디크림인데 이 바디크림도 많이 써요. 뭐야 이거 어떡해. 짠.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안에는 이런 거고 엄청 얇은 아우터 하나 걸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비 온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가. 어 우리 한 일주일 만에 보나? 근데 왜 체감상 이렇게 더 오래된 것 같지? 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나 그런 거 못 들어. 어, 오늘은 예쁘다. 미안 골라준 거잖아. 코스에서? 아 코스에서. 완전 미리 만나서 여기 왔어요. 또 스페인 느낌. 내 방에 스페인 갔다 분위기 좋지? 이요 이게 바로 내 스페인 릴스 각도야. 뒷잔을 딱 놓고 요즘 좀 웃음 장벽이 높아졌네. 이요 원래 내가 뭐만 말하면 까르르 까르르 하더니 요즘은 좀 웃음 장벽이 안 웃기면 오빠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나는 사실 민현이 무슨 말, 행동, 모션, 표정 다 알아. 나는 또 그게 너무 좋단 말이야. 나도 그게 좋아. 방금 곰돌이 친구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제가 오늘 그 수술 도끼가 아직 좀 있어가지고 아쉽다. 아 맛있다 젤리. 맛있어. 이거 하얗고 맛있어가지고 하나 더 시켰어. 2차 그거부터 흐트러뜨려 보여줄래? 민영이다. 근데 진짜 양을 많이 주셨네. 아니 내가 보기엔 우리가 너무 빨리 먹는 모습 보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 엄청난 사람인데? 여보세요? 어? 방금 전까지 누나 안에 가자. 이리다 카메라 켜면 되지. 머리가 너무 이상한 것 같더라. 그치? 그치? 김지훈 수준으로 잖아. 뭐봐 그게 뭐야? 수십 만 원. 김지훈이 그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분 있잖아. 수십 만 원? 얘가 불편하다고 했었잖아. 머리 방금. 어? 근데 나는 계속 아니라고. 나는 얘 부럽다고 계속 그랬잖아. 얘는 나한테 부럽단 말 안 해. 부럽단 말 절대 안 하더라고. 안 부러우니까. 불편하다면서. 안 불편한데 부럽지 않아. 그냥 불편하게 살고.